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개발과 실증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 1.5도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의 속도를 내야 할 대체 기술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을 들었습니다. 글로벌 원전업계에선 탄소 중립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MR의 출력은 대형 원전에 비해 낮지만 발전 효율이 높고 원자로와 냉각재를 하나의 용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SMR 시장의 성장 전망이 밝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의 관심도 상당합니다. 수소 생태계를 신속하게 우리가 조성을 하고 소형 원자로 SMR 그리고 클린 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에선 한국수력 원자력 등을 중심으로 혁신형 SMR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4월 표준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렸던 COP28에서 혁신형 SMR과 SMR 스마트 넷제로 시티, 즉 SSNC 모델을 선보이며 공식적인 국제 론칭을 하였습니다. 민간에선 혁신형 SMR의 성공적 상용화 등을 위해선 실증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증 사업이 완료가 돼야 ISMR이 해외 수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SMR을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274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약 4천억 원을 투자해 핵심 기술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